여러분께서는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Come on, 뿅! 아니, 이 노래는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붙들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 그 시간. 하지만 오늘 월요일부터 달려봅니다. 모르는 사람 아니죠? 같이 외쳐볼까요? 아, 오며가며 인사만 해본 가수 둘이서 파티. 아,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뭔가 제목을 다시 외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제목은 박구윤 씨와 함께하는 손트라의 인기 코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인데 우리가 생판 모르는 청취자 두 분을 전화 연결해서 두 분이 동시에 노래를 이어 불러주셔야지 미션을 성공하는 네. 그런 코너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엄청 못하거든요. 네. 이거 약해요 이런 부분. 네. 굉장히. 아 근데 오늘은 뭔가 오며 가며 인사만 해본 두 분 가수 둘이서 네. 하는 파티인데 네. 아니 노래는 뭐 다 알아도 이게 바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잘 안 나와요 이게. 네. 엄청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긴장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긴장돼요. 그럼 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우리 예. 같은 사람들은 아, 자신이 다소 없어 보이는 우리 나희 씨는 좀 자신 있어 보이시나 봐요. 지금 저희 들어오기 전에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오빠 이거 잘해요? 나 못하는데 네. 난 더 못해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 네. 했거든요. 아 근데 우선 제가 좀 자극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총 3곡인데 네. 한 곡을 성공하면 청취자 10분 뽑아서 저희가 랜덤 선물을 보내드릴 테고요. 네. 2곡 성공하면 20명 뽑아서 푸짐한 선물 아, 드리고 예. 3곡 성공하면 30명일 줄 알았는데 40명께 선물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거 성공해야 돼. 진짜. 성공 못하죠? 네. 그럼 딱 두 분만 저희가 선물을 보내. 한 문제도 못 맞추면요? 네. 야. 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잘하셔야 되는지 부담감을 제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 밖에 계신 분들 한번 두 분 위해서 한번 응원 보내드릴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김나희, 한강 씨 앞으로도 응원 좋고 신청곡 그냥 쏴주셔도 환영하니까 손트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가 뽑아서 선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보내면 되죠? 이거 공 하나 빼주세요. 네, 문자 번호는 샵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자, 뭐 이 많은 분들께서 아마 참여를 해 주시겠지만 목도 좀 풀 겸 오늘 또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손트라 가족들의 열띤 응원을 기다리면서 한강 씨의 라이브 바로 베이로의 당신이 원하신다면 듣겠습니다. 박수!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별을 따다 바치오리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달을 따다 바치오리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만나 고생만 하는 당신.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별을 따다 바치오리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달을 따다 바치오리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만나 고생만 하는 당신.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씨가 부르는 당신이 원하신다면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라이브를 부르는 동안에 두 분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이게 메시지인지 부담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2호 사용님께서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의 네. 자랑 한강님 화이팅! 어, 네. 와 부럽다. 아, 네, 제 고향 대구 네. 대구분 어우 반갑습니다. 멋지게 한번 딱 뭐 얘기해 주세요. 예. 2호 사육번님 나만 믿어 있어. 아 우리 박유나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4천만 청취자가 응원합니다. 두 명은 아니 되옵니다. 아, 이렇게 아니 더 웃기게 4786님은 아... 두 분 믿어도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문자로 보내는 것도 참된 사랑입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김미란님 한번 읽어주세요. 나희 씨, 한강 씨 편하게 풀지 말고 부담 갖고 맞춰주세요. 크크크. 뭔가 이게 편한 거하고 부담하고 이렇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자 우선 우선 우리가 한번 좀 힘을 얻기 위해서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 예, 예. 합니다 게임 네. 시작하면서 외쳐봅니다 자 갑니다 아 오며가며 인사만 해본 가수 둘이서 파티 이렇게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과 김나희 둘이서 노래를 동시에 이어 불러야 합니다. 네? 많이 성공할수록 선물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긴장도 풀 겸 연습 게임. 뭔가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꼭 잡았나 와 오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게 아 이게 그게 어렵네 네. 키를 맞추기가 어렵네요 아 그런 건가요? 그래서 조금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텀이 길더라도 아하.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히려 가사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음정 아. 틀려도 돼요 지금부터는 가수가 아니고 그냥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 그림 같은 어디 가셨어요? 이러면 또 땡이에요 두 박자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그럼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 틀리는 거 놓치면 틀리는 거예요?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짜짜짜짜 그림 같은 아, 이렇게 합시다 아 예예 예. 조금 그러면 약간 저희가 한 2초 3초 정도만 텀을 주세요 이거는 네. 생각보다 아주 냉정하게 갑니다 아 큰일 났네 저 눈을 자, 맞춰야겠다 네. 우선 이 외치는 호흡 먼저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간단한 확인 이 게임의 묘미는 바로 호흡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 예. 맞춰볼까 합니다. 초침 예. 주세요. 극한 알바에 도전한다면 예. 63빌딩 외벽 닫기 대 전화 1300통 텔레마케터. 하나 둘 셋. 63빌딩 외벽 닫기. 어 이런 호흡 좋아요. 네. 자 평생 무료권을 준다면 대형마트 평생 무료 아니면 세계여행 평생 무료. 하나 둘 셋. 세계여행 평생 무료. 오. 산골 한 달 살기를 같이 해야 한다면 백종원 대 손태진 하나 둘 셋 백종원 아, 눈치가 없어 이 사람이 아자 다 가다가 마지막에 갈렸네요 하긴 근데 산골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백종원 선생님과 함께라면 배는 뭐 채워지니까 자 우리 손트라 가족들에게 과연 선물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지 네. 하나도 못 풀면 달랑 두 개 자, 첫 곡 10개, 두 번째 곡 20개, 세 번째 곡 40개입니다. 네. 준비됐으면 바로 게임 뭐 긴장돼. 시작합니다. 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아, 두 번째. 와.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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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도 괴로움도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아니었어요? 합이 맞았잖아요 근데 호흡이 너무 잘 맞았는데 맞아. 이거 너무 잘 맞았다 이거 너무 잘 맞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너무 잘 맞았다 이거는 지금 회의를 막 들어갔습니다 아, 네. 아니 이렇게 틀려도 이렇게 그러니까 틀린 게 너무 잘 맞았어 맞을 수가 그러니까 명쾌한 오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명쾌한 그러니까 요거 15명. 자, 알겠습니다. 원래 두 번째까지 성공하면 20명인데 네. 우리가 틀렸지만 같이 호흡을 맞춰서 틀렸기 때문에 15명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 당황했어. 내가 틀린 줄 알았어. 원래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든 모두 비켜. 저기 밖에 계신 분들 다 아는 우리만 갑자기 쨍 하고 했던 날. 아, 깜짝 놀랐네. 아, 저희가 되게 긴장했거든요. 네. 아니 이게 뭔가 틀렸는데 너무 아쉬운 실패가 아니었나. 네. 아, 그래도 두 분 되게 이렇게 마주보면서 호흡을 맞추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네. 아, 좀 어떠셨어요? 아, 희열이 있었고, 네. 아, 이거 맞았다. 확신이 있었죠. 저희 확신했어요. 네. 아, 두 번째도 맞췄구나. 네. 예. 자, 하여튼 뭐, 아쉽지만, 그래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총 1.5문제 네. 성공하셔서 예. 선물 15개 적립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선곡표 게시판 있거든요. 오늘 날짜 누르고 명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또 우리 나이 씨도 한 곡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떤 곡을 준비를 해주셨나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어머. 뭔가 이 초가을에 네. 어울리는 네. 무드의 곡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니, 오늘 뭐 그래도 이렇게 늘 아낌없이 도전하는 나이 씨도 있지만 그걸 네. 응원해주는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팬분들이 진짜 뭘 해도 예쁘다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과거에 개그우먼 할 때 모습을 보시고는 내가 왜 나이 이 모습을 이제야 알았지라고 하세요. 그럴 정도로 그냥 제가 뭘 하든 그냥 그게 본인들한테는 힘이 되고 네, 웃음이 된다고 하셔서 오늘도 역시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언제나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는 김나희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석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우리 한강 씨도 그래도 늘 응원해 주는 팬분들 위해서 한번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저를 보러 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저희 팬분들께 보답하는 가수 한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인사도 나중에 또 할 테니까 예. 지금은 또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오늘 김나희 씨께서 라이브로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즈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비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청년 당신을 잊어주리라 저녁에 치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청년 당신을 잊어주리라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청년 당신을 잊어주리라 김나희 씨의 라이브 립스틱 짙게 바르고였습니다. 박수. 김나희, 김나희. 자, 석탑 산업 훈장 수여 금성 이혜 씨에서 친환경 요소 수였죠. 이게 이상하게 석탄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돼요. 연습할 때 돈을 저한테 안 그러니까요. 말 안 하셨어요? 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한강 김나희 씨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7373님께서도 두 분 너무 재밌었어요. 호흡은 아주 최고였고요. 간단하게 그래도 오늘 함께한 소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 씨 먼저. 아, 저는 우리 나희 씨 온다고 그래서 네. 이 오늘 퀴즈가 그 노래 나올 줄 알았어요. 나희야 가라, 나희야 가라. 어마어마. 요요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안 나왔네. 아하. 아, 저의 어떤 그 미스테이크였던 아니,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좋았어요. 딱 좋은 타이밍에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너무 날씨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네. 또 손태진 라디오는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즐겁고 좋은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언제든 네. 들어와 주세요. 우리 1786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한강 만세! 아, 우리 나이씨도 나이씨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저 김나희 그리고 한강 씨, 손태진 씨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나희 씨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1432님께서 김나희님 가사길도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좋은 노래 못 들을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전직 개그우먼이라는 걸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 이제는 더 가수로서 더 네. 비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가든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고 다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